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셨죠? 자, 거의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흉복부 장기와 비뇨생식기 장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애는 크게 바뀐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심장의 기능을 잃었을 때를 따로 명시를 했습니다. 원래 예전 거를 보면은 그냥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에서 그냥 75%가 최고 지급률이었어요. 그런데 바뀐 것을 보시면 심장의 기능을 잃었을 때는 죽은 걸로 봐요. 100%로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흉복부 장기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를 75%로 했어요. 즉, 심장의 기능을 잃었을 때를 추가하여서 그 장애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판정 장애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뭐 심장, 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는 그 심한 장애를 남길 때가 심장을 장기 이식했을 경우에도 심한 장애로 인정을 해서 75%를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심장의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심장 이식을 한 경우이다라고 해서 이때 100%를 지급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다음에 장기 이식을 하지 않고서 생명 유지가 불가능해서 혈액 투석 등으로 의료 처치를 평생 받아야 할 때. 여러분 그러시지 않으셨겠지만 복막 투석이라고 인정 안 해주고 그러시진 않으셨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더 친절하게 피보험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복막 투석이란 말을 추가했어요. 자, 그리고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도대체 방광의 기능이 뭐길래 완전히 없어진 때를 어떻게 평가하라는 거야? 이것을 바꿨죠. 방광의 저장 기능과 배뇨 기능 모두를 완전히 상실한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는 기능도 있고, 방광 근육을 눌러서 소변을 배출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이두 기능 모두가 상실됐을 때를 심한 장애로 보겠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뚜렷한 장애를 볼까요? 뚜렷한 장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냈을 때, 소장 또는 간장 4분의 3을 잘라냈을 때, 그리고 양쪽 고환,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바뀌었어요. 봅시다. 뚜렷한 장애, 심한 장애라 함은, 뭐로 바뀌었냐면은, 위, 대장, 췌장 전부를 잘라냈을 때, 예전엔 뚜렷한 장애였는데, 이것은, 심한 장애로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소장의 4분의 3 이상을 잘라냈을 때예요. 소장의 4분의 3 또는 간장의 4분의 3을 잘라냈을 때였는데, 얘를 소장의 4분의 3 또는 잘라낸 소장의 길이가 3m 이상일 때예요. 소장은 실제로 길이가 4에서 5m 정도가 돼요. 4에서 5m 정도가 되기 때문에 4m인 사람한테 4분의 3은 당연히 3m겠죠. 5m인 사람한테는 4분의 3이라고 하면은 더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3m 정도 잘라냈을 때라고 명확화했습니다. 자, 그리고 간장의 4분의 3 이상을 잘라냈을 때, 간장, 알고 계시죠? 간이죠. 간을 4분의 3 이상 잘라냈을 때, 그리고 양쪽 고환, 양쪽 난소 모두를 잃었을 때, 다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심장 이식 수술 먼저 볼게요. 심장 이식 수술은 다른 방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심장 질환 환자의 심장을 제거해요. 심장을 제거한 다음에 공여자의 심장으로 완전히 치환시켜주는 수술입니다. 심장은 부분 치환술 없어요. 통째로 빼고 통째로 다시 넣어요. 자, 적응증은 심근병증, 관상동맥 질환, 심장 판막 질환, 그다음에 선천성으로 심장 이상이 있는데 도저히 치료가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심장 이식술을 했는데 조직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수술하는 경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심장 이식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마지막이에요. 심장 이식술을 했는데 조직 거부 반응으로 또 수술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경우죠. 자, 요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심장 이식술은 하지 않았지만 심장의 기능을 잃었기 때문에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계를 부착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기계를 부착한 상태를 보통 그러면 이 정도면 우리가 심장 기능을 잃었으니까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 심장 이식이랑 똑같이 평가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수 있지만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얘는 뚜렷한 장애 항목으로 넣어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심장 그 이식술은 당연히 개흉술
점수를 수반합니다. 뭐 부분으로 하기는 거의 어려워요. 뭐 했다고 지금 연구 그 심장 부분 요 개흉술 하지 않고 여기랑 여기만 열어서 심장 이식술을 했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뭐 대형병원에서 그것을 성공했다는 수술이 있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개흉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병든 심장을 제거한 다음에 기증자의 심장을 요렇게 부분 맞춰서 이식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 심장으로 뛸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것이 바로 심장 이식술입니다.